다음은 화폐 지수입니다. 화폐는 상당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죠. 공간 외 베이스만. 그래서 화폐도 각각의 지수이고, 그리고 고유한 웹사이트와 그리고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국적 화폐,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기준 화폐, 기준 화폐와 표준 화폐, 이 기준 화폐와 표준 화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표준은행 표준 화폐 코딩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일종의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인데 좀 다릅니다. 종래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스리움과 좀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적통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미국의 달러화 이런 것들이 다 국적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수는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억까지가 일단 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억부터 플러스 1억까지의 자연수가 화폐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화폐 단위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간웹에서의 화폐는 그렇지 않고 100원짜리도 있고 101원짜리도 있고 102원짜리, 103원짜리, 1억 3천, 566만 7578원짜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연수에 대응하는 하나의 화폐 단위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옥텟이 발행 국가. 그렇죠? 화폐의 발행 국가인데 화폐는 상당히 종래의 암호화폐는 발행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우리 공간 웹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 화폐라고 하나요? 표준 화폐와 기준 화폐는 발행 국가가 있습니다. 발행 국가가 있고 그리고 화폐의 종류도 표시를 하고 또한 또 화폐 종류. 그래서 256 곱하기 256종의 화폐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폐라 그러면은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품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파생 선물 각종 증권 이런 것들도 다 화폐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다 여기 할당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 국적 화폐 1억 2,345만 6,789원 그죠? 여기에 대응하는 기준 화폐의 실시간 환율이 이렇다면은 기준 화폐는 달러 표시에다 플러스가 기록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준 화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뱅킹 모듈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만약 이렇다 그러면은 134 134,564 그죠? 기준 화폐는 단위가 닙이에요. 닙이 한국 돈 이 금액에 상응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요 금액 요 금액에 16진수로 바꾼 값 요거죠. 그죠? 요게 이 화폐 단위의 주수가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한국의 국적 화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한국이다. 52. 그죠? 52가 한국의 국가 번호는 82예요. 80인데 16진수로 바꾸면은 52가 됩니다. 그래서 52는 한국이라는 것이 되고 한국이 발행한 기준 화폐는 기준 화폐대로 표시가 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옥텟으로 기준 화폐를 표시하고 그죠? 그리고 표준 화폐이면은 표준 화폐를 표시하고 국적 화폐 한국의 원화면 원화가 되겠죠? 원화를 표시해서 여기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여기 1은 첫 번째 비트인데 이것은 여기 1이면은 양수 0면은 음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 웹에서의 화폐는 화폐 자체가 고유한 IP 주소로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이고 그죠? 그리고 화폐 단위가 0에서부터 1억 혹은 0에서부터 1조 사이의 모든 자연수 음수와 양수가 화폐 단위가 된다는 거. 그리고 화폐 단위가 엄청나게 많죠. 기존의 국적 화폐는 화폐 단위가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류가 10가지가 채 안 되는데 우리 공간 웹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런 표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화폐 단위가 어쩌면 1조 개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